당신 무거운 짐을 주에서 받으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대신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여 응원해 주니 은혜해 주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가리며 주께서 지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불쌍히여 원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차 무거워지 예수 앞에 가리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여 마음의 시간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 견디다 불쌍히여 구원해 주 은혜 주님 예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너만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사랑의 근성을 천사들과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모이고 이곳이 나의 안정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주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보다도 구속한 주가 보이고 이곳이 나의 안정이고 이것이 나의 나사는 너나 끊임없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날일세.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하시나 운남이가 잔잔케 하고 대세만의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온하늘 주님
있는 아버지 주신 제자 귀하고 귀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할 사람 한단 말 참조하고 중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 더 즐겁도 다 중나를 참 기쁘다 구 속에 은혜를 쳐버리고 붉은 날 강일로 다가가요 예수의 사랑만 생각나요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 나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기라구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 예수 날 사랑하시오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리 만군의 주시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고 예수 날 사랑하시오 바기가 골라서 불러다니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돌아갈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 즐겁고도 즐겁도다 세상 위하여 더 복음 전하리 만큼 소문 나가서 주 말씀 들으라 주님께 맞춰서 대대 가득하 주님의 음성과 늘 기쁨 있으니 전하고
저처럼 눈이 된 사람 곧한 포도에 넘어 우리 바탕을 가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해 한디 부흥한 생명에 생명을 구원한 우리 바람이 바람을 다시 예수님 우리 깨끗해 하시는 것이 그의 피를 눈보다 보이게 우리 백백한 얼마나 이기려 나갔어 본인의 행동한 모습 주 앞에 찾아가는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의 피로인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빼내서 구하신 주 예수 이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와 너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누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원했어 이전에 하고 조금은 모든데 오른쪽이 보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사람들 가운데 박사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박사들, 마태복음 2장 7절에는 박사들,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박사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1년이 이제 연말이 가까이 오면 성탄절을 기다리거나 또 성찬들을 맞이할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꼭 한두 번은 입에서 오르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은 막국간에 오셨다. 말구에 오셨다.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 말 없습니다.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같은데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박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한 사람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몇 사람인지에 대해 관해서는 성경은 세 사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 사람이었다는 학설과 일곱 사람이었다는 학설과 열두 사람이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만 박사들,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목적을 두는 사람을 기뻐하시냐 하십니까? 예수님께 관심 두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에서 절대로 시험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꾸 바라보니까
반드시 시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되면, 그 신앙만 된다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관, 말구유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말구에 오셨다. 말구유 마구간이란 하는 말은 말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구유가 뭡니까? 말이 먹는 먹이통을 얘기하고, 마구간이 무엇입니까? 말이 그곳에, 말이 그 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 그 주변은 사방은 사막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습니다. 비행기나 자동차는, 자전거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사막에는 말이 가장 취약한 동물입니다. 말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내용을 보면 말은 사막에서 1시간 정도 달리면 질식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열에 가장 약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막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낙타입니다. 그 낙타에는 물을 저장하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낙타는 한번 물을 완전히 저장하고 사막길을 가면 일주일을 걸어가도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는 낙타, 나귀, 약대 역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마리아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때 만삭이 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여인숙을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없을 만큼 여인숙은 사람들로 차 있었습니다. 어디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냐면 이제 가축 우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유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구유,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구유,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구유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이 구유에 오셨다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대단히 깊은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짐승들이 먹는 구유, 짐승들이 먹는 양식이 담겨있는 그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실 때는 양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짐승들 그곳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은 전부 형체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속은 짐승 같은 이성을 잃어버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짐승 같은 세상 속에 그들에게 모든 짐승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 박사들이 누구일까요? 궁금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 그것은 어디인가요? 고대 문서를 우리가 연구하면 고대 문서에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동방은 페르시아, 구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5년 전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곳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나중에 페르시아로 시대는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역시 고대 문서를 우리가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 박사들은 성경에 단순하게 박사들로 되어 있는데 본래 이들은 어떤 신분이냐면 맥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맥이라고 부릅니다. 이 맥이라는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면 이 사람들은,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다시 말해서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면서 나라의 국운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페르시아에서
최고의 엘리트 지식층입니다. 그들은 또한 학자들이며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엘리트 지식층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신분이냐면 정치가들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면 왕의 유고시에는 이 박사들이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들은 부귀 영화가 한 몸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을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내용이 추상적으로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이다? 아닙니다. 유대민족사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BC 605년 다니엘이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갔을 때에 이 사람이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박사들 어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박사들 어른입니다. 박사들 어른이면 스승이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청년 다니엘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자신의 민족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멸망당해버렸는데 여기서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가서 엄청난 지식인들, 권력가들 앞에서 청년 다니엘이 그들이 스승이 되었다는 것은 이 다니엘은 대단한 총명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줬던 이 다니엘은 바빌론 박사들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포로 잡혀가고 난 후에 다리오 왕 시대에 와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를 가리켜서 이방 민족의 사람이 그곳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바벨론의 본토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만든 것이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를 하면 사적으로 집어던집시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입니다. 당연히 의인이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성경 강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늘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 죽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신앙은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일을 중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데려가서 찢겨 죽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다니엘 이러한 신앙은 당연히 바벨론의 박사들한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런 철저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사들은 이 다니엘로부터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전해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문학자들이기 때문에 새벽별, 메시아의 별이 언젠가 나타나면 이 땅에 하나님 되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BC 605년이었다면 포로 잡혀간 그는 600년이 흐르도록 계속해서 박사들은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후세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박사들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내용을 알고 있던 이 박사들은 어느 날 그들의 조상들부터 내려오던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는데 메시아 별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별입니다. 이때부터 이 박사들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 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별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별이 이정표가 되었고 나침판이 되어주고 별이 등대같이 역할을 해주었는데 별이 사라졌을 때 당황한 나머지 그 시대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헤로당에게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게 되면 헤로당에 가서 하는 말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헤로당은 당황합니다.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이 사람 헤로당이 바로 옆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로당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기다렸던 듯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로 거침없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BC 700년에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널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가르쳤는데 그러나 그들은 막상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당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까지는 역시 저 이스라엘의 지형을 자료를 봤더니 약 8km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20리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막상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늘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있는데 오셨다니까 20리 길 밖에 계신 주님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무슨 신앙인지 아십니까? 머리로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순전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 떼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 못 만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 순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해서 머리 지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순전히 머리로만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머리부터 가슴까지 잣대를 갖다 대면 30cm 정도 됩니다.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가슴으로만 내려오면 역사는 일어나는데 순전히 머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내 판단 다 해버려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몇백 독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자 공부했다 해서 성경 많이 한다 해서 제자 된지 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전혀 행동하지 않는 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무지한 사람의 질문입니다. 잘 들으세요. 왜 역사가 안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선 이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7대 공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7대 공식은 전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삭 야곱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다 적용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그에게 길이 없는 그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위로 손 내밀어라. 내밀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여기서 7대 공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믿었습니다. 모세가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확신했더니 행동합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여섯 번째 갈라져버려요.
일곱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사건을 또 옮겨올까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또 대조합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역시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면 제사장이 요단강 앞에 서서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범람하는 그곳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보게 되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확신합니다. 여호수아가 확신하고 행동했습니다. 했더니 여섯 번째 요단강 갈라져 버립니다. 일곱 번째가 그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리고성 앞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합니다. 행동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빈 배급에 예수님 타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 내렸더니 그물이 찌들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물 행동 옮겼더니 여섯 번째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물이 찌들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일곱 번째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주여라는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지난 1년 동안 최소한 우리 모습을 보면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행동 안 해요. 전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만 하나님 받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실질적으로 직접 생활 속에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실질적으로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 생활 속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 했고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했는데 오늘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생활 속 누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오늘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 꼭 기억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세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된지 아십니까? 우린 진단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면 기도했으면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믿음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의심이 들어와요. 그 의심이 어떤 것입니까? 믿고 구했는데 생활에서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이것을 버려버려야 되는데 1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런 생각으로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계속 이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쓰세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믿고 구했으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믿고 구했으면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가운데 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흔들린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가까운 거리였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는 수만리 길입니다. 그 근거를 제가 제시합니다.
우린 보통 박사들이 구유에게 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오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구유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이제 곡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게 되면 헤롯왕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했습니다. 유대 역사에 보면 이때에 두 살 아래에 남자아이들이 엄청난 학살을 당했습니다. 피비린내가 사방에 진동했습니다. 이 헤로당이 두 살 아래 남자아이 다 죽였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왜 두 살 아래 다 죽였을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빨리 와야 1년 6개월에서 2년 걸렸습니다. 머나먼 길을 걸어옵니다. 모래산을 넘어옵니다. 모래 언덕을 거쳐옵니다. 이 사람들 하루에 먼 길을 걷지 못합니다.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인생 목표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됩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이 찌르는 지식, 하늘 찌르는 지식도 갖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 다 갖고 있지만 그들이 메시아의 별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은 다 세상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을 만나는 일에만 목표를 둡니다. 그들이 걸어왔습니다. 빨리 와야 1년 6개월,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계신, 집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헤로당이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이 나타난 때를 계산했더니 약 2년 정도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1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가 가까우니까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가까울수록 교회를 또 열심히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우리 교회는 좀 특이한 것은 저 강원도 속초에서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원주에서 오십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때론 대전에서 또 천안에서 서울에서 많이 오세요. 인천에서 오시고 일산에서 오고 실제적으로 사방에서 다 각처에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분들이 올 때 때로는 수백 개, 수천 개 교회를 지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이 박사들처럼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그 동안에 과정이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때로는 질병으로 이 사막에 사람 맹수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파 속에 많은 총칼 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생활고에서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싸우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승리의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2015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낙오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신앙의 낙오자, 인생의 낙오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단으로 끌려간 사람들 아니면 중간에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박사들도 포기하고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박사들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그들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2016년도 우리 인생 최종 목표가 예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강조합니다.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따라하세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마리아가 같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분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인간은 결코 예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만 우리가 신년 새해는 더욱 경배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따라하세요.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오면서 때때로는 힘든 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은 걸어가지만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무엇이 위험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만들어주신 것은 이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길입니다. 사탄 마귀가 오지 못합니다. 헤롯 같은 사단 마귀가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인생의 목표를 두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은 예배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 이 사람에게 다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길의 축복의 길이 우리에게 2016년도에 예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